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 궁금하다, 이 종목 내가 더 알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을 더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방송 시청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스피드 종목 10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코스파트너스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이죠. 매주 월요일에 우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차조 조합, 차용주의 차, 조현경의 조, 차조 조합이 굉장히 좋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잘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죠? 차조하니까 무슨 농산물 이름 같아요. 차조, 예. 차조 조합. 오늘 월요일 많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바로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5개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픽은요. 카카오뱅크, 카카오를 가지고 오셨겠죠. 카카오, 삼성전자, 후성, 우리기술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조현경 연구원의 픽은 젠백스링크, 덴티움, JMT, 풍강, 한익스프레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더 궁금하시거나 내가 이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체크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 릴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이 오늘 첫 번째를 카카오뱅크로 예. 코멘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카카오뱅크 공모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예. 해야 될까요? 예. 카카오뱅크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이제 공모가 이제 시작이 됐죠. 네? 10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뭐 집계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좀 있어야 1시간 단위로 집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느냐 여부서부터 공모 이후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카카오뱅크를 가장 먼저 네. 어느 방송보다 빠르게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일단 내일까지 공모 청약이고요. 3만 9,000원에 공모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우리가 공모한 것처럼 증권사마다 계좌를 개설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 증권사 중에 그나마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눈치보기 작전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잘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거를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눈치보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소액 투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금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공모 청약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현재 지금 밸류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모 청약은 저는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9,000원보다는 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발품을 파는 것 대비해서 돈을 받는 수익 금액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겠죠. 치킨값 나올까요? 뭐 글쎄요. 뭐 그럼 어찌됐든 공모 청약을 하실 수가 있으면 공모 청약을 해서 뭐 소액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냐 마냐 문제에 있어서는 뭐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그 위에 따상을 바라고 추격하는 거 이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오늘 공모 청약을 하고 다음 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뭐 공모 뭐 해보면 되는 거죠. 돈 드는 네. 거 아니니까. 수수료가 좀 나가나요? 2,000원 정도 나가시죠. 수수료 1,000원, 그러니까 수수료도 여러분 있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수익을 예. 생각하시면 치킨값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네. 뭐 공모는 일단 하지만 따상까지는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돈이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오늘 내일 어느 정도의 공모 대박이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조윤경 연구원님의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젠백스 링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골프웨어 전문 업체인 크리스 FNC를 보유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 솔루션 업체입니다. 2008년 4월에는 해외 패션, 자파 명품 유통기업 라프리마라는 흡수 합병을 또 하기도 했고요. 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해외 패션 사업 호조로 인해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해외 패션 사업 부문의 매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한 이제 딜로이트라고 하는 글로벌 명품 산업 보고서에서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상위 10개 명품 패션 브랜드 매출 성장률이 무려 12.8% 최고 실적을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또한 탑10 명품 패션 브랜드를 취급하는 회사로 이와 같은 트렌드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속회사를 지난달 보유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국내 골프웨어 1위 업계인데요. 국내 골프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호황을 이루면서 이 투자금을 좀 회수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런 어떤 자금 확보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사실 골프 뭐 예능부터 시작해서 골프계열 전반적으로 열풍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실적적인 매출을 좀 견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 열풍에 힘입어서 크리스 FNC를 보유한 이 젠백스 링크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조현경 연구원님의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종목 소개 중에 중국 쪽 시장이 열렸습니다. 중국 쪽의 상황 좀 체크하고 갈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소폭 하락 출발, 0.35%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3,538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상황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출발을 했는데 좀 낙폭이 나오네요. 홍콩 항셍지수는 1.82%나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6,82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아 증시가 오늘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오히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1.28%나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엇갈리면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우리 시장은 좀 보합권, 중국 홍콩 시장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일본 시장은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만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주가 이제 슈퍼위크죠. 주요 발표.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를 언급을 좀 드리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오늘 변화가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내일 애플이 좀 발표가 되고요.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 애플과 스타벅스, 우리나라는 내일 하이닉스와 삼성 SDS, 현대제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OCI, 삼성전기, 물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은 퀄컴이라든지 보잉, 포드 이런 것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아마존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LG이노텍, 삼성전자, 이게 목요일이네요. 삼성전자, LG전자 있고요. 금요일 날은 엑슨모빌 발표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증시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히려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주가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 벌써 오늘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는 않겠죠. 상당 부분 올라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생각보다 덜 나왔을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대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때 그냥 살짝살짝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차 소장님께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현경 연구원님의 다음 종목 이어갈 텐데 유튜브에서 김장덕님이 젬백스 링크를 저번에 야무지게 먹었다라고 하시면서 야무지게 수익을 보셨다라는 후기를 들려주셨고 골프 관심 가지라고 지난번부터 조현경 연구원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소개를 해주셨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덴티움 말씀드리려고 덴티움이요? 합니다. 임플란트요? 네. 치과용 의료기기 이제 전문 업체죠. 이달 2일에 국민연금에서 이제 덴티움에 대한 지분을 또 확대를 하면서 네. 약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제 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분기 중국 시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8% 가량 증가를 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등에서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증설이 완료가 됐었을 때 이 연간 의료 장비 생산 능력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가 계속해서 고성장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임플란트와 또 미용 의료기기 부문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이 임플란트 수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용 의료기기까지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국내 의료기기 업종은 사실은 내수 위주가 보통 수요처인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해외 진출 확장과 어떤 실적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는 의료기기 업체에 조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사상 최대 월간 수출을 또 경신을 한 만큼 이런 어떤 앞으로의 이런 해외 매출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 그럼 역대 4분기 가운데 최고 매출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덴티움까지 조현경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예, 세 번째 종목은 후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후성이요? 하겠습니다. 최근에 후성의 주가 움직임이 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후성 같은 경우 유럽의 탄소세 얘기가 나온 다음에 탄소 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그렇지만 이 후성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양호한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는 있다 하더라도 탄소세 문제가 지금 당장 시현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후에 시현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후성이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익을 직접적으로 받겠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뭐 단일 매출 부분에 있어서 후성이 가장 큰 부분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타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중국의 거래소가 이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가격과 서로 연동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후성이 국내에서 갖고 있는 독점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분출하면서 현재 지금 십자형 모양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단기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의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 단기 추격을 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고독한 여우님께서 후성 매수 적정가 얼마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년에 일단 수익을 많이 보셨답니다. 예,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질 때를 좀 보시는 것이 지금 뭐 적정 가격보다는 워낙 지금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뜨거울 때 사시는 것보다는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 때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후성에 이목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약간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남들이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할 때 한번 후성을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독한 여우님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조현경 연구원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JMT인데요. JMT요?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감기가 오셨나요? 네. 전자제품 제조와 또 납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조 전문 EMS 업체입니다. LCD라든지 OLED 패널.
생산 공급 중에 있고요. 이 OLED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방업체 애플, 뭐 삼성 디바이스에 이제 OLED 탑재 제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또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등의 이 OLED를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 노트북 제품에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이제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라인 폴드 출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폰 이제 13 출시 이난 부분에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폰 기존에 했던 초도 물량 7천만 대를 좀 웃도는 9천만 대까지 이제 높여서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 만큼 굉장히 이 디스플레이 양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으나, 이 대량 양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테마적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 요인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뭐 증강 현실, 가상현실 콘텐츠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어떤 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대를 해보실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MT에 대한 설명을 조영경 연구원님이 시간에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불사조님처럼 부자되고 싶다님이 90초 만에 설명하시는 게 신기반기하다라고 두 분의 능력을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데요. 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반영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갑니다. 예,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 우리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하기도 합니다만,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종목도 예,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우리 기술 투자하면 지금 오늘 창투사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죠. 신규 상장과 관련된 종목들 대거 올라가고 있고,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종목들도 네. 올라가고 있어요. 가상화폐가 이제 지난 주말에 아마존이 포문을 열었죠. 일단 아마존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핵심이다라는 네. 거죠. 아마존이 가상화폐를 사용하겠다라는 언급은 기자회견에서 없었습니다. 아마존이 하는다라는 것은 인력을 보충해서 가상 그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가상화폐와는 분명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존이 가상화폐를 받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존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 인력을 뽑아서 앞으로 블록체인 시대가 열릴 것은 뭐 저는 거기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네. 따라서 아마존 같은 기업이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이상하게 되겠죠. 이러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거와 가상화폐를 테슬라처럼 가상화폐를 자동차 대금으로 받겠다라는 것은 별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현재 지금 가상화폐가 갑자기 반등세를 나타냈다가 다시 조정세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또 저도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뉴스를 원문을 똑똑히 한번 좀 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뉴스를 좀 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본다라면 조금 오히려 이렇게 기회 때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가상화폐가 오늘 또 주말 사이에 튀어 올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존 쪽에서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인력을 선발하겠다, 채용하겠다 이런 공고가 나오니까 이제 아마존도 그러면은 비트코인 받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반응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또 4,50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뛰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용주 소장님의 조언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조영경 연구원님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바로 이어서 풍강이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너트 전문 업체입니다. 현대, 기아, 뭐 한국 GM, 르노, 삼성 등 이 완성차 1차 협력 업체입니다. 일본의 이제 뭐 닛산이라든지 미쓰비시 자동차와의 거래를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계속 품질이라든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주요 기술이 이제 40여 년 동안 이제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동차용 너트 시장은 사실은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너트 등을 이제 부품이 이제 LG화학 쪽에 이제 1차 벤더사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LG화학을 통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용 부품을 이제 테슬라라든지 유럽 등의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기차용 보안 너트, 특히나 이 보안 너트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 기구 없이는 사실 풀리지 않는 보안 너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수출 확대에 대한 어떤 주력 상품으로서 각광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어떤 전기차 수요 증가가 이 보안 너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풍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광까지 정연경 연구원의 네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이제 차영주 소장님께 또 종목을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3321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3321번님이 그럼 우리 기술 투자 매도가는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종목 갈까요? 글쎄요, 뭐 매도 매수가를 제가 설정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공격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뭐 차트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뭐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IPO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와 감안해서 좀 보십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화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고 현재 지금 90만 원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주가가 견인하는 모습들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CFO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집중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00만 원 찍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뭐 100만 원 정도는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현재 이익을 따박따박 내고 있는 기업이고 신약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우세할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일단은 백신과 코로나19 치료제를 걷어낸 상황에서 과연 여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도 2.5%가량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조영경 연구원님. 네, 한익스프레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물류 거점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 뭐 화물 운송, 국제 운송 주선 이제 등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특수 화물, 뭐 화공품이라든지 독극물 관련해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국내에서 최고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 종합 물류 관련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중국의 이제 현지 법인을 통해서 이 해외 물류 사업에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물류 경쟁 력을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연매출을 이제 6천억을 넘기면서 기존의 뭐 거래처에 대한 매출 확대도 있을 것이고요. 신규 업건의 수주 증가로 인해서 이 수주 수익성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리두기 4단계 이제 수혜 가능성으로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 신선식품 배송에 대한 급증도 있고 또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출, 외식 이러한 어떤 뭐 수요 감소에 따라서 배송 물량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실 부분이 이제 이천에 이제 물류센터 화재 참사가 있었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런 어떤 뭐 박스라든지 물류 수량을 줄일 가능성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넘쳐나는 물동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불가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 한익스프레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텐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 10가지 종목 자세하게 좋은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